왔어. 안녕하세요. 걷는 거 봐라. 왔어? 약간 일수 가방. 안녕하세요. 일수 가방. 안녕하세요. 저렇게 앉으세요. 아, 예. 아, 아, 지금 자다 와가지고. 안 물어봤습니다. 그리고. 안 물어봤습니다. 예, 예. 잘 들어갔다, 이거. 아, 제가 좀 잠 못 잤어. 당신 피곤한데 메이크업은 되어 있네. 아, 정말? 메이크업 자면서 좀 했기 때문에. 근데 있다니까? 진짜 아, 청담까지 갔다 온 줄 알았어요. 내가 뭐 청담까지 뭐. 아, 저 꼰대비 데리고 있습니다. 죄송해요. 예, 카메라가 있어서 다행이네요.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. 임수 언제 와요, 임수? 어, 임수 지각하기로 작전을 짰죠? 교육을 좀 더 시켰어요. 오, 그런 얘기를 하네, 정말로. 그 둘이 동갑이잖아요. 네. 근데 좀 형같아요, 동안이가? 어, 네,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친해서 그런 거죠? 그죠, 그죠. 근데 또 제가 반응을 좀 재밌게 한대요. 아, 그치. 놀리는 맛이 있어야지 괴롭힌단 말이야. 좀 나태해진 것 같아. 응. 사회생활 교육 좀 시켰어야 되는데 말이야. 아. 정말? 나한테 얘기 좀 해주면서. 그랬어야 되는데.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이렇게 해요? 정신머리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말이야. 저 때는 상상도 없었어. 이거 진짜. 그때 눈도 못 마주치지 않았어. 뭐야? 회전 초밥집 스시 나오는 것처럼 줄줄줄줄줄줄줄. 이게 나 때는 말이야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데? 세 살? 아 예. 나 진짜 정신머리 빠져. 그 달달이냐다. 저 방송 출연인데 말이야. 언제 와? 정확히 위치가 어디야? 코앞이야? 코앞이 왜 이렇게 멀어? 아, 네, 빨리 오세요. 네. 네, 코앞이라고 합니다. 네. 아, 코앞이라면서 코 얼마나 큰 거야. 우리 크찌개 그런 유머 많이 썼어요. 우리 크찌개.